피지컬 노래도 완벽하게 모든 분들이 여심을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인데요. 오늘 눈과 귀가 너무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하트가 되시고 심쿵하셨을 텐데 또 한 번 심쿵하고 또 눈이 하트가 되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분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어떤 내용이죠? 가슴을 울리는 수목화 보이스 그리고 반전 댄스까지 팔색조 매력의 가수 송민준 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멋있다. 안녕하세요. 내 문을 열어 어디만 따라 왔었다. 우울한 개구리로 사라진단 말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벗어나보자. 보지 말고 가자 가자 꽃바람 쐬러. 수원컵에서 송민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초록빛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 공연장에서 몇 개월 전에 콘서트를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우리 수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제 노래 중에 가장 빠른 노래 콧바람이라는 곡이었고요. 우리 팬분들께서 또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더 신나는 무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우리 동네 가수왕이라는 프로그램이 19년째 되는 장수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항상 노력해주고 계신 우리 두 MC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 최대한 많은 걸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.
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제가 갈 때까지 여러분들도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즐겨주세요. 아시겠죠? 다음 곡은 얼마 전에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가사를 제가 썼던 노래인데요. 노래를 들어보시고 노래가 좋으시거나 또 마음에 드신다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아시겠죠? 인생이란 게 들려드리겠습니다.
이 노래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작사를 했던 한 곡이에요. 그래서 부를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더 가는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고맙습니다. 아,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춤을 좀 땡겨볼까 합니다. 이 노래를 사실 그 연습을 하면서 정말 고생했어요. 제가 원래 되게 몸친데 이런 춤을 내가 출 수 있을까 하는 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. 남자다인 들려드리겠습니다. 찾아가도 보이지 않아. 이 방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? 있다고 하는 말은 그만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언니야 언니야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견디고 견디고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오늘도 살아있어 위하여 크게 한번 웃는다 떠나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이 입안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는 말은 그만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언니야 언니야 하고 그러거나 말고 위하여 우리 무슨 나라 있어 위하여 오늘 무슨 나라 있어 위하여 크게 한번 웃는다 떠나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번 제가 춤을 추면 웃는데 요즘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몸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아 여러분들 벌써 12월이 다 됐습니다. 곧 내년이 올 텐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참 그렇지만 저도 곧 30살이 됩니다. 그래서
참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인생이란 게 가사처럼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시고 아시겠죠? 이게 지금보다 더 늦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쵸? 엄청 본 거, 저기 어머니 엄청 본 거 맞지? 지금이라도 네? 돈, 네? 어차피 갈 때 다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자고요. 아시겠죠? 네. 앵콜 하겠습니다. 아 오늘 그리고 울산까지 또 이렇게 많은 우리 대한민국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네. 항상 제가 가는 곳을 초록색 빛으로 환하게 물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아 이어서 마지막 곡 메들리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마지막이니만큼 신나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메들리 가겠습니다. 다 같이 소리 한번 들려볼까요? 소리 질러! 다 아시죠? 다리로 바람 부는 갈대에 숨을 지나 언제 하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 마음에 전화를 하는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에 준비입니다. 아시는 분들 크게 불러주세요.
잊지 못할 샹하이 투스키 나만의 맛집 맛집을 위해 추억 속의 사랑의 투스키 하이! 투스키 찾아서 난 생존 그녀를 따라가고 한 번 더! 샹하이! 야,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